이승현 씨?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매니저. 아, 네. 네. 자나요? 아, 예, 네. 자고 있는데? 네? 어디 있어요? 여기요. 야, 님 뭔데? 여긴가요? 김승현 씨. 맞죠? 김승현 씨. 누구야? 세 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아이씨, 뭐야. 김승현 씨. 아, 근데 눈 뜨니까 번호 카트 같아. 번호? 번호야? 틀렸습니다. 마지막 두 번의 기회 남았습니다. 오늘 티가 오기로 했는데 근데 남잔데 설마 김유다? 틀렸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상한 거. 설마 개총무? 야, 야, 맥키모 왜 아파? 맥키모 왜 아파? 아, 네, 이렇게 됐어. 아, 그래, 병도 나왔어. 아, 이제, 아빠. 아, 야, 맥키모 왜 이렇게 촉촉해? 어? 씨, 면, 아, 면도도 안 했네? 아니, 어제 면도 해줬어. 오. 근데 이거 누가 적은 거야? 이거? 이 글자들은 누가 적은 건데? 빨리 낙 아 이거 우리 와 진짜 그냥 미친년이다. 낙 아래 아이고 근데 좀 얼굴 좋아졌다. 아 진짜? 볼인 러브 때문인가? 아 볼인 러브? 혹시 동영상 너도 동영상 본 거야? 나도 다 챙겨보고 있지. 아 진짜 좀 이거 잘 어울리냐? 어? 보기 잘... 좋더라고. 그럼 너는 이제 그 여자 다 잊었어? 어? 누구? 아아아 아, 왜 그래? 또 훈훈하게 가야지. 아, 그래. 잘 지냈지. 이거 그 뭐야 거폭격 때 하다가 부러진 거라며? 이거? 잘 잘못 디뎌가지고 그냥 아작났어. 방송은 하지? 방송 하고 있어. 아니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오늘부터 하려고. 며칠 동안 쉬는데 그러면? 지금 한 이틀? 문병 방송 하는 중이야. 야 근데 베란다에 가면 있다는데? 아 이거 여러분들 버리려면 스티커 붙여야 돼가지고 안 버린 거예요.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알잖아요. 거기 뭐 있는데? 어? 뭐 있는데? 뭐게? 그냥 뭐 이제 편안한 베개 같은 거 있어. 그분의 거? 어? 그분의 거? 약간 좀 그 서로 옛날에 서로 그 그림 따가지고 막 옛날 김조일 때 하던 그런 거 있잖아. 그렇구나. 그런 거 있어. 아 근데 맥키미가 좀 안 어울리게 고양이를 두 마리나 키운다. 귀염둥이 내 귀염둥이들이지. 고양이 원래 좋아하나? 어? 원래 좋아하나? 고양이? 고양이 좋잖아. 귀엽잖아. 근데 보통 BJ들이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 오 진짜 예쁘다. 오 칙이라고요? 아이 식용은 아니지? 아이. 야, 아니, 오늘 쾌청무가 쏜다, 안 하나? 4시에요, 4시. 아, 4시에? 여기서 하자, 감전동. 감전동에서. 근데 다리 아파서 오지도 못하겠다.
나는 난 못 갔지. 나는 못 갔는데 저기 뭐야 내 분신 한 명 보내야 돼. 누구? 저분? 아 저분 한 3인분 드실 것 같은데. 잘 먹거든 저번에 뭐야 치보미가 그거 쏜다 거기서 또 야무지게 먹고 왔단 말이야. 아 오셔도 되지 당연히. 어. 네. 와도 되지. 오늘 몇 시에 방송하는데? 어? 아니 티보가 우리 집 오기로 했어. 어 몇 시에? 지금 올 걸 이제? 어. 밥 해준다고. 아 방송 키고. 어. 아 티보님 장 보고 있다고. 오는데 몇 분쯤 걸려요? 나도 티보님 인사하고 가면 좋은데. 혹시 나도 이거 글자 하나 적어도 돼? 어, 방명록이야 이거. 어, 나도 방명록 하나만 적자. 오케이. 형들 잠깐만요. 좀 이따 식사하시러 오세요.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저기, 조심스럽게 말았네. 누구, 나? 어. 스물. 몇 살이에요? 우리보다 형이잖아. 우리보다 형 아니야? 아, 네. 좀 호랑내 날 수도 있거든? 그럼 감안해줘. 아, 근데 발톱은 야무지게 깎아놨네. 진짜 나 다음 거 써도 되지? 어? 나 다음 거. 어. 야, 야. 야, 고양이가 손 먹는데. 하지 마. 그럼 지금 몇 명쯤 왔다 갔어? 지금? 어. 어제 여캠 23명. 와, 진짜? 어. 근데 네킹이가 탐방을 많이 해가지고. 은근히 아는 역캠들이 진짜 많아요. 어 근데 너 좀 좋은 냄새 난다. 어 나 향수. 어 맞아. 어. 나 저기 잠깐만. 다 잘한다. 어 역시. 아니 성별이란 뜻이니까. 아 역시. 예 성별이란 뜻이니까. 매일 섹스 매일 섹스. 아 진짜. 어. 남성. 피메일 어 매일. 아시죠? 어, 좀 제대로 끝났네요. 야, 우리도 좀 오랜만에 본 것 같다. 그치, 아니, 언제 보고 마지막이지? 그거 뭐야? 그때 그 뭐? 잠깐만 나 생각났다. 그때인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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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아 그때 봤잖아 그거. 언제? 그거 뭐야? 컨텐츠로 넣었을 때 봉준이 집에서 아 그 후에 그 녹화 컨텐츠 할 때 아 난 또 그때인 줄 알았지. 아, 그때 아니야. 너 울면서 부산 왔을 때 맥키미가 그 유명한 그 사건이 있었던 날 서울에서 K3를 저희가 하고 있었거든요. 네. K3를 하고 있었. 하지마. 촉촉이 해병대가 뭐야? 너 해병대 나왔어? 응, 나 해병대지. 아, 진짜? 아, 속촉이 너 해병대거든. 아! 그 얘기 하시나 보네. 아, 몇 살이라고? 속촉이? 어. 25? 촉촉아! 예. 예? 이 새끼가 미쳤나, 이. 촉촉아, 일로 와. 근데, 응,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니, 이랬는데 뭐 그거 아니야? 촉촉아, 일로 와봐. 필승 1900 닭입니다. 필승 1170입니다. 뭐 앉아서 해? 아. 오 필승! 어, 각이 좀 어, 엄지손가락 보인다? 어, 엄지손가락 보인다? 어 그래 지금 앉아라 앉아라. 아유 뭐 뭐야 이거 1170기? 1170기. 와 너는 몇 승인데? 난 1094기. 1094기? 근데 어떻게 같이 선임이랑 같이 앉아있어? 아, 아, 오. 아, 좀, 세상 좋아졌다. 아우, 많이 흘렀다. 아, 용돈 주라고. 오케이. 혹시 좀 돈 좀 밝히나? 아니, 별로 안. 아, 별로 안 밝혀? 싫어. 아이 진짜 좀 첫 번에 거절하기도 하고 그래. 좀. 아 괜찮아? 알겠어. 어.
진짜. 진짜 뭐야? 맥킴이 좀 옆에서 많이 챙겨줘라.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이거는 맥킴이 그 병문안 온 거. 아! 아! 아, 내가 아무것도 못 사왔다. 이건 좀 쓸 게 없구나. 아, 아 아니야. 나도 사업할 돈 많아. 아니, 네가 이걸로 맥킴이 필요용품 같은 거. 아, 아유. 감사합니다. 해. 저도 봐.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아, 솔직히 나도 웬만하면 이거 그냥 뭐 받지 마 이럴 텐데. 방송을 못 해요. 그 거는 받아. 아, 내 거는. 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어, 아. 그럼 여기서 둘이 같이 사는 거야? 아니, 뭐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잘 왔다 갔다 해. 내가 다쳐 가지고 와 가지고 도와주고 있어. 월급 주는 매니저 아니면 그냥 방송 그냥 도와주고 내가 아, 용돈 아 용돈 주고 그 정도? 여기 맥히면 너 리액션을 하는데? 너 리액션을 하는데? 아 여러분들 이거라서 상체만 움직여도 될까요? 우리 둘이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거 하는데? 어, 상체만 해야지. 상체만 해볼까? 와 열흘 3등이라고? 직원이 뭔데? 우리 집 열흘 3등이야. 지금은 뭐 쉬고 있는데 직업이 뭔데 원래? 원래 그냥 대학생. 아 원래 대학생. 아 좀 약간 금수저. 아 그래요. 어, 아? 와. 와. 와 이거. 김봉준이 너보다 선임이지. 어? 피부 왔다. 가서 김봉준 해야 되겠다. 4시 바로 하는 거야? 뭐? 어 4시에. 4시? 응. 봉이랑 같이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잘 모르겠어 확실히. 봉준이랑 얘기 좀 해봐야지. 어, 자, 티보한테 인사하고. 티보는. 아, 서울이 힘들었지. 야, 왜 이제까지 자고 있어? 오빠, 일어나서. 아, 좋아, 아니야. 강아지 완전 힘들어. 강아지 냄새 나지? 야, 근데, 티보한테는 나보다 동생인데 자꾸 뒷말하고 부르고 싶어. 아, 그래. 아, 그래. 그러니까 숨어 있어야 되겠다. 이거야 오빠 아빠. 오빠 어디 있어요? 오빠 여기 있어. 아. 아니 섹스 뭔데? 섹스. 욕구를 강력히 담았구만. 아니 오빠 씻긴 했어요? 아니, 너도 가자, 오늘 머리 감기줄게. 너도 오늘 씻겨줘야 가자, 돼. 가자, 가자, 가자. 아픈 척 시작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거 가라예요, 오빠? 나이롱이에요. 아니, 그 리얼이지. 아, 이거 사왔어? 응, 재료 다 사왔어요. 봉준이 집 앞에 하나마트까지 갔어. 여기 때문에. 내렸다. 오늘 일단 밥부터 좀 해줘.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초코기가 서 있네. 안녕하세요. 정말 잘생기셨다. 안녕하세요. 매번 봤지만 어, 놀랐구만. 아, 일단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이걸 내 좀만 내려봐. 어, 얼굴 제대로. 안녕. 오 예뻐졌다. 저요? 네. 아닙니다. 기운이 다 끊어서 그런가? 아. 감정실에서 때리시네. 한국국 살게 너무 좋네. 네네네. 아, 이거 좀. 아, 본 적 있어? 본 적 있지. 몇 번 있지. 한 세 번 봤지. 명치 때려서 깜짝 놀랐네. 아, 이게. 바로 와버리네. 좀 몸에 해로운 걸 수도 있어, 기유다 형이. 밝아지긴 했어, 확실히. 뭔가 예뻐졌는데, 나 깜짝 놀랐다. 얼굴 밝아지긴 했어. 요즘 좀 잘 지내고 있더라고, 또 바쁘게. 둘이 무슨 사이나, 이제? 어? 아이! 무슨 소리야. 아니, 아니지? 좀 확실하지? 응? 확실하지? 요즘 연락하는 여자는 없고? 응? 연락하는 여자는 없고? 너가 다리 놔줘야지. 저 이제 반대발도 깁스 시켜줄게. 네. 반대발. 아니, 둘이 어색할 수도 있지. 왜냐면 둘이 이렇게 방송이 처음이라가지고. 맞아요. 없는데, 뭐. 괜찮아, 근데. 맥키는 뭐 여자. 근데 여자 많이 알잖아, 솔직히 말해서. 탐방 많이 다니고 좀.
어, 그거 안에 이제 뭐 아바타 소개팅 수칠증을 해? 그거 지금 번호표 뽑고 대기하는 분들이 몇 명 있어. 아, 맞아? 김유다영이나 보성이나 아, 맞아? 감스트나 아,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또 그 그림상 너무 그거잖아. 알아서 만날 사람들 같잖아. 아니, 그거 기다리는 팬분들 많더만. 내가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애 때문에 안 해. 진짜 자기도 아 아바타 소개팅 나가면 나도 봄이 같은 애 만날 수 있겠지 이래가지고 그냥 솔직히 안 해요. 네. 희망 고문시킬까봐. 무슨 무슨 소리야. 그 취지가 좋은 프로 아니야. 어? 아니 봄이한테 친구 좀 소개받지. 봄이 친구 이번에 뭐 소개팅 컨텐츠 한다 그랬는데 그 여자 완전 예쁘더만. 아니 근데 항상 그래. 호미님 친구 막 온대. 뭐 소개팅 뭐 그런 얘기 막 어디서 어디서 들려. 근데 막상 나랑 뭐 밥 먹고 하면 그런 얘기 싹 들어가던데. 왠지 하나. 나 이 방 딱 들어왔을 때 진짜 티 안 냈는데 이 방 전체에서 발냄새 나. 아유 그렇지 지금 어쩔 수 없어. 근데 꼭 꼭 지금 때문은 아니야. 깊게 배어있긴 해, 집에. 아니면 나 좋은 컨텐츠 또 한 게 있는데. 뭐, 그 컨텐츠 또 떠올랐어? 역시 메이저 BJ. 아니, 예전에 했던 컨텐츠인데, 그 내 돈 주고 성형시켜 주는 거. 아니, 아니야, 진짜요. 아니, 이거 진짜예요. 저 랩밍 컨텐츠 하거든요. 랩밍 컨텐츠 1회 하고 나서 그것도 안 하고 있어. 아이, 잠깐 똥 뜰리나. 나는 내 얼굴에 프라이드가 있어. 프라이드? 어. 프라이드? 어? 난 내 얼굴에 프라이드가 있어. 진짜로 너가 자리만 주선한다. 알아서 조져버려. 아이고. 약간 그거 약간 그거야. 부산에서 K3만 그거 있잖아. 막말로 부산 남캠저스 만들어야 돼. 너 이 나라에서만 살지. 이 나라에서만 살지. 아이고. 그 오기봉또란 말 못 들어봤어? 그게 뭐야? 오메김 비누다 봉준다. 혹시 못 들어봤어? 그럼 하나 물어보자. 일반인 여자랑 말 안 섞은 지 얼마큼 됐어? 일반인 여자랑? 근데 진짜 농담 안 하고 기억이 안 나. 내가 일반인 여성분 만날 그 일이 편의점 갈 때 밖에 없거든? 근데 요즘 다 남자분만 일하시더라고. 아, 그래? 말 안 섞어 본 지 오래됐어. 편의점 이렇게 알바생분 예쁜 분들 있으면 번호 따가지고 이렇게 말로 나는 것도 진짜 설렐 것 같은데. 편의점 여성분들? 약간 근데 너는 그런 거 좋아해? 약간 어떤 거? 운명적인 거. 어, 그치. 아, 그래? 진짜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어깨빵에 있는데 책 떨어뜨리고. 어? 아, 그런 느낌? 어, 그런 거 좋아하지. 오. 나이키녀는 누구야? 나이키녀님은 봉준이가 남포동에서 나이키 옷 사러 갔다가 그 사람한테 이제 알바생분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제 주변에 아는 형 소개시켜 드릴까? 이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만났어.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밥도 먹고 했어. 봉준이 소개시켜줘서 방송 키고? 근데 방송으로 끝났어. 아 근데 김봉준 그것도 개새끼네. 봄이 친구 소개시켜주면 되지. 봄이 친구 소개시켜줬다가 봄이가 그 친구를 잃을까봐 진짜 모르는 여자 소개시켜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옛날에 진짜 한번 보고 말 사이 봉준이한테. 옛날에 그런 말 했었어 봉준이가. 형 진짜 농담 아니라 봄이 친구 소개받을래? 이렇게? 근데 나는 이제 한국인의 정서상 예의상 한번 튕겼어. 아 봉준이 무슨 고민님 친구야 나중에 뭐 좋은 인연 오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튕겼어. 근데 진짜로 해줄 생각이었으면 또 물어볼 거라 생각했어. 그치. 단호하게 돌아서더라고. 진짜. 약간 애가 좀 미국식으로 변했어. 약간 바로 단호하게 돌아서더라고. 아니 좀 약간 가까이서 찾아보는 건 어때? 아니 설마 가까이에 여자가 없어. 주위에 여자도 많잖아. 부산역 캠도 요즘 뭐 향이 오리
뭐 양팡이. 근데 그들은 철저한 비즈니스야. 아 진짜로. 그들은 철저한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관계야. 근데 이 집 보니까 나도 갑자기 왜 이렇게 슬퍼지. 약간 뭐 그런 거지. 아니 뭐 여캠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내가 자리 만들어 볼까? 그니까 가자 그거. 누구? 아바타. 아바타. 아니 그건 진짜 너한테 희망 고문이야. 아니. 아예 또 PJ끼리 또 그런 재밌는 방송 그림이 좋잖아. 알겠어.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근데 옛날에 좀 뭐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척하더니 페이크였어? 아니. 그러니까 너무 1회가 너무 잘 됐잖아. 아, 그래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2회를 못. 그러면 1.5회 정도로 가면 되잖아. 부담감도 덜고. 1.5회로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아 그래? 어, 1회 한 200만 넘게 들어가거든. 진짜? 뭐 그게 막 집에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스튜디오도 빌리고 카메라도 직접 가서 빌리고 막 다 뭐 그 카메라 잡는 분들도 다 섭외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진짜 완전 대충으로만 가능한 거네. 아프리카에서 이거 할 사람 몇 없는 컨텐츠네. 맥힘이 급하네. 아, 저는 뭐 장난으로 안 소리죠. 방송 그림상 재밌을 것 같으면 하는 거고. 근데 맥힌이가 진짜 안타까운 게 진짜 이렇게 다쳤는데 발톱은 다 바짝 깎아놨어. 진짜 집에 역캠들 자꾸 이렇게 병문안 오니까 이야, 이 발톱 깨끗한 거 보소. 야 진짜 나도 촉촉해질라 그런다. 아이씨. 아 오늘도 배 띵동 눌리니까 허겁지겁 이빨 닦으러 가려다가 어제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 거야. 그래가지고 또 여잔 줄 알고 허겁지겁 닦으려고 했잖아. 오늘은 티버님이 끝? 오늘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나는 서로 약속이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와. 그냥 약간 후딱후딱 막 오는 거야. 너도 오늘 이제 캐촌거 하러 온다가 다쳤다길래 겸사겸사 온 거 아니야. 그치. 나 니 다친지 몰랐다. 미안.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와. 알았으면 연락이라도 해줄 텐데. 귀나 파주고 가라고요? 아니야, 근데. 아니, 또 사랑스러운 그거는 또, 또 골드님한테 해야지. 아니, 뭘 귀파방이에요. 그건 맞잖아. 사실 좀 그래요. 아니 기파 좀 얼마 줄 건데? 어? 소가 받은 거 다시 줄게. 아이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니 요즘 뭐 그럼 좀 좋겠네. 요즘 뭐 기분 같은 건? 뭐 그래? 난 뭐 나 이거 났으면 너한테 소원 하나만 부탁해도 돼? 어떤 거? 너의 그 에마 있잖아. 항상 그 뱅음 내면서 달리는 거. 우라칸. 항상 여자들만 태웠잖아. 나도 한번 드라이브 한번 시켜줘. 알겠어. 니 서울 오는 날 미리 연락하면 내가 데려올게. 아, 진짜? 아, 네, 그거 한번 타보고 싶다고. 너무 그, 너가 방송 끼고 막 하잖아, 가끔. 우와! 하는데 너무 타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약간 좀, 그 알지, 좀. 인증샷 살짝 회차처럼 딱 하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약간 카카오톡 부사에 올리는 느낌.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세요. 나중에 한 번만 부탁할게. 내 중학교 친구가 내 저차 산지 한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거든. 맨 처음에 딱 받은 날 우리 집에 있었어. 진짜? 그때 딱 운전하는 척 하면서 사진 찍은 거 5개월 동안 프사가 한 번도 안 바뀌고 아직 그거든. 근데 그 새끼 직업군인이거든?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데 제 친구 인성이라고. 이야 네. 한 발 빠른데? 그분이 한 발 빠르네. 아니 뭐 그래도 요즘 뭐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더라고. 나는 뭐 항상 뭐. 아니 근데 너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 좀 항상 보면 좀 밝아 보여가지고. 양팡이 안녕. 팡이 안녕. 나는 솔직히 방송하면서 힘든 게 없으니까. 이런 멘트들 딱 다른 사람이 쳤으면
그런가 하겠지만 너가 나도 입에서 나오니까 수긍하게 돼 바로. 그러니까 나는 막 이렇게 다른 컨텐츠 미디어들처럼 컨텐츠를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하니까 방송을. 아니 근데 진짜로 너가 제일 부러워하는 BJ들 많잖아 나를 아프리카에서. 너만의 길을 쓰는 거지. 너는 방송 어때 요즘? 글쎄? 원래 그 뭐야 봉준이가 유학 보냈었잖아. 그때 보성이랑 딱 방송하고 나서 네 방송 봤는데 방송 시청도 많고 잘 되던데. 근데 꼭 잘 이번에도 무엔터 컨텐츠 할 때 내가 했거든. 기획하고 그것도 반응은 좋았어.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됐어. 뭐가 뭐 좀 잘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저번에도 뭐 재밌는 일들 많았었거든? 그 다음날 약간 요런 거 자꾸 나오더라고. 근데 인생이 좀 약간 촉촉이 아니고 축축하네. 어제 흠뻑 젖었어, 진짜. 요즘 눅눅해. 진짜. 근데 우리가 아홉수니까. 아, 그니까. 아, 근데 넌 아홉수 없잖아. 나도 이번 년도 자꾼 진짜 많았죠. 아 그런가? 어 나 이번 아 맞네 이번 연도에 찾으면 있긴 있네. 우리 나이 때 BJ들 중에 사건 없었던 BJ가 없어. 아 맞아 맞아. 아 기훈이 형 어. 요즘 기훈이 존나 잘 나가잖아. 어우 어제도 봤어 나도. 기훈이가 또... 나한테 존나 막대 자기가 철구 오른팔이라고. 아무튼 또 그때 뭐야 그 오디션 볼 때 또 너가 같이 같이 또 잘했잖아. 그때 내가 진짜 같이 안 갔어야 되는데. 뭐 모노 박준규 아이고 예 기훈님 어서 오세요 비글즈 기훈님. 내가 만약에 거기 안 갔잖아. 재생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이 자리 그 이노님이 올라갔을 거야. 어, 그건 맞지. 비글즈 킹 기훈님. 많이 크셨네요. 아니, 그냥 이제 든든하게 딱 붙어 있더만, 뭐, 어제 철구님이 그러더만, 뭐, 자기 심심하면 뭐 하냐면서 먼저 슬슬 연락 잘 온다고. 기훈이가 그런 거 잘해. 형들한테 잘하고. 아, 기훈이가 성격이 진짜 좋으니까. 기훈이가 또 통수 칠 스타일 아니니까 형들이 다 좋아하지. 아, 맞아. 진짜 성격 너무 좋으니까, 기훈이가. 집벤저스 화이팅. 와 이제 남 취급을 해버리네. 그니까 원래 집벤저스에 저분 포함돼 있잖아. 비글즈 킹 기훈님 수장이야? 아 수장인데 집벤저스 화이팅.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네. 어떤 생각? 그 기훈이가 그 오디션 보기 전에 한 이렇게 항상 말했었어. 조만간 집벤저스 2탄 가자. 그게 어느새 2개월이 돼가네. 야 수장님 콘텐츠 좀 짜주세요 진짜. 와 우리 기훈님 멋있네. 나는 진짜 기훈님이 항상 방송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 철구 군대 가고 방송 망했으면 좋겠어. 진짜. 자 철구 군대 가고. 아 장난이에요 여러분. 아 저는 진심입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기훈님 요즘 멋있으시죠? 아까도 뭐 저 방송 키기 전에 봤는데 4,000명, 5,000명 보고 있더라고. 와, 이제 훌륭하네. 어? 아, 근데 그 캐치홈 그거 정하긴 했어? 그런 약간 가게랑 뭐 그런 거? 아, 그 앞에 있는 식당 가려고. 그러니까 인원을 일단 보고 나서. 아직 그냥 대충 그냥 그. 딱 바로바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밥 먹기 전에도 컨텐츠가 또 있어. 와! 역시 다르군 메이저들은 다르구만. 앞에 또 장치를 하나 마련해놨어 또. 아 이거는 김봉준님이 이거 재밌을 것 같다라고 추천해준 거. 아 진짜? 깔끔하네. 투터치로 가버리네 그거를. 그렇게 하고 나서 밥 사주는 거예요. 아 좀 깔끔하다. 여자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할 때 다들 막 감전동 했을 때 남자들 많이 하잖아, 그지? 근데 감전동. 근데 너가 미리 공지 썼으니까 이제 부산 역현분들도 솔깃솔깃한 분들 있겠지. BJ분들 혹시나 내가 가면 모기 소리 들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안 오시지 마세요. 네. 제가 진짜 대왕 모기거든요.
아 근데 이 소리 듣다가 지금 요리하다가 바로 갈 수도 있어. 좀만 살짝 말해줘. 아, 난 저 내 거 만들어주고 보내야 되니까. 아아 티버니. 아, 어, 갑자기 너가 지금 모르고 있거든. 태정모가 이거 끝나는 거. 야 얘기하지 마. 맞다. 뭔가 불편해요. 우리가 동생이잖아. 어, 그치, 그치. 나 진짜 만날 때마다 누나라고 부르거든. 근데 저 동생이에요. 이 얘기 절대 안 해. 시범인도 잘 안 부를 수 있어. 아까 전에 내가 아 캐청무 때문에 오신 거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식사로 오세요. 그러니까 아 진짜 가도 돼요, 형님? 막 그러더라고. 걔는 진짜다. 아, 진짜야. 어 와서 진짜 뭐 다 드셔도 돼요. 걔는 진짜로 옛날에는 이랬어요, 여러분들. 그 식중이 캐릭터 잡기 전에도 봉준이 집에 가면 음식 맨날 먹방 할 때 먹다가 이제 다 안 먹잖아요. 먹다가 남기잖아요. 진짜 농담 아니라 와서 다 파밍해 갔어요. 치킨 남은 거랑 막 그런 거. 와 그러면 치보미님이 요즘 좀 컸네. 아까 군만두 남기고 가시더라고. 진짜로? 어. 아 요즘 방송 이제 1000명 넘게 본다고 조금 초심 잃었네. 옛날 같았으면 그 간장까지 싸갔어. 아 진짜? 옛날 같았으면 간장까지 그거 챙겨갔는데 요즘 1000달이 넘었다고 약간 좀 사이즈 커졌네. 어, 실수했네. 그래서 아까 그 군만두 나 바로 감전화 돼가지고 앞에 내놓은 거 군만두 하나 먹었어. 근데 진짜 감전동 먹으면 좀 약간 이상해져. 아 왜? 근데 맞아. 나도 좀 여기 오고 좀 변했어. 나도 약간 이런 스타일 아니었는데. 그 전에 대전 살았잖아. 그때? 아니 수원. 아 수원이구나. 어, 수원 살았어. 수원 생각나거나 그러진 않아. 아, 감전동이 좋지. 아, 진짜? 어, 감전동이 좋지. 근데 너 무엔터야? 아니야, 장난. 아, 장난이야. 아, 장난이야. 어, 아니, 좀, 뭐야. 위기 때마다 좀 1년에 한 번씩 활약해서 살아남고 있어요. 불사조 느낌으로. 지금도 이거 터지기 전에 하나 터뜨리고 나서 다쳐가지고 또 목숨 연장했죠. 나도 네 컨텐츠 하는데 필요하면 불러라. 올게. 진짜? 응. 나는 비진이랑 항상 이렇게 편하게 부르라고 그러거든? 근데 안 불러. 맞아? 응. 아니 근데 나는 근데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막 먹방 하는데 부르고 그러지 마. 아 그치. 어. 너가 불러주면 안 돼? 야. 내가 너 부르잖아? 우리 도방밖에 안 해. 도방에서 인기 투표하고 주작해서 역캠 미리 섭외해 놓고 도방과 탐방 사이요. 아, 옛날에 진짜 도방자서 하나 만들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가 같은 도방 라인이지만 조금 스타일은 다르긴 해요. K 같은 경우는 딱 그걸 주잖아. 딱 도방 보면은 뭐 별풍선도 팍팍 쏘고 딱 그 약간 뭐다 합법적인 느낌으로 딱. 해결되잖아 서로 이렇게 딱 손잡으면서.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진짜 도방이야. 야 근데 맨날 도방한다고 욕 처먹은 건 나만 처먹잖아. 나도 씨발 스타 프로게임 할걸. 나는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나는 되게 그래서 눈치를 많이 봐. 눈치챈 것 같으면 바로 아프리카 플레이어 내리면서 스타크래프트 잠겨. 나는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난 눈치를 되게 많이 봐. 그리고 꼭 네가 탐방하는데 나도 그 방을 탐방가면 꼭 도망가더라. 나도 살아남는 법이야. 아, 탐방하다가 얘가 있다가 제가 모르고 거기를 가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요. 그 또 다른 방 가. 아, 맥킴이 탐방 중이었구나. 내가 별풍선 쏘고 맥킴이랑 같이 리액션 봐야지. 그러고 또 다른 방 따라가요. 또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잖아. 야, 별풍선 내가 쏠게. 리액션 같이 보자. 나는 그래서 그 펄을 들어가는 거지, 나는. 나중에 이제 날 잡고 도망 한번 같이 해야 되겠다. 아, 좋지. 근데 옛날에 K 때문에 꿀 좀 몇 번 빨았어요. K가 리액션 공짜로 보여줘가지고.
생각 감사합니다. 아, 생각 감사합니다. 나 이제 가야 돼. 아, 진짜? 어. 아, 내가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라. 아니, 일어날 수는 있어? 어, 어 그래. 어쩌... 아, 그래도 아픈데. 아이고. 어, 이제 진짜 근데 컨텐츠 준비해야 되는데. 아, 근데 뭐. 와준 게 고맙네. 아, 지갑 말고는 준비할 거 별로 없어. 아니 맞잖아. 어 맞아? 어 지갑 말고 준비할 거 없어. 죄송한데 야가 오빠 어? 저 진짜 밥 하러 왔나요? 저 지금 고양이 밥 주고 밥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 미안해 미안해. 어. 와 요리해 주는 거 봐. 뭐, 아 영혼 없거든요. 스파게티 소스인가? 두반장. 아 그게 뭐예요? 그 저도 잘 몰라요. 두반장이 뭐야? 어, 뭐, 뭐 하는 느낌인 거야, 근데. 그거, 마파두부 소스. 오.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거 뜻이 원래 이래? 이거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그거 뭐, 그 뭐야. 다 안 마시면.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역시 서울 멋쟁이라 다 알는구만, 저런 아, 포인트를. 지금 쓱하고 비하하셨나요? 저 모른다고? 아니, 아니, 나도 몰랐었어. 어, 진짜 예뻐지셨다. 살 빠진 거예요? 살 많이 빠졌죠. 오. 식음을 전폐했었거든요. 아! 아. 하지만 살 빠지고 이제 멋있는 남성이. 이 둘이 속이 튀어야 되겠네. 아이, 친 오빠 같은 오빠예요. 너무 좋은 오빠입니다. 우리는 안 되지. 근데, 허락 맞으면 될 수도 있잖아. 아, 무슨 허락을 맞다요, 이미 그건데. 세상에. 근데 농담 안 하고, 나 칼로 쑤실 수도 있어. 아, 진짜 뭐. 장난쳤다가 호들게 맞을 뻔 했거든. 아, 진짜. 하이드님, 맥힘 하시자. 빨리, 나, 빨리 낳고. 자, 여러분, 나중에 맥힘이랑 한번 같이 합방 한번 할게요. 고마워. 아,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몇 시 방송? 나는 모르겠어. 이따 K 그거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계속. 저도 가도 돼요. 저 이거 안 먹을 거거든요. 아, 편하시다 하시면 돼요. 네, 편하시다 아, 하시면 돼요. 아, 진짜 가도 돼? 야, 잘생겼다. 나도 뭐, 한 끼 때우는 거지 뭐. 아, 그럼 좀 이따 돼요. 아, 어, 좋습니다. 어. 선임 갔는데 앉아있나? 아이고. 적발하겠습니다. 김봉준 팬다. 어, 네 위로 선임. 어, 김봉준 팬다. 야, 맥힘아 갈게. 어, 좋습니다. 안녕히 가. 아, 일로 갈게. 선임 갈 때 들어갔네. 아. 해병대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나랑 감스트 아니다 전체적인 족보를 얘기하자면 부사장님이 제일 선임이고 부사장님이 제일 선임이고 그리고 그 공부의 신 강태국님 그리고 나랑 감스트 동기고 그 다음에 따규 형 그리고 김봉준 그리고 저분, 촉촉님. 아, 공구리님도 해병대예요? 몇 갠데요? 아, 그 공구리 형님은 나보다 무조건 선임이겠네. 오, 아, 김은국 씨를 왜 얘기해요? 아, 1074기. 아, 그럼 나랑 같이 군생활 하셨네. 1074기시면. 필승! 똑바로겠습니다. 따규 형도 해병된 거 알죠? 저보다 후임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배틀그라운드 한다. 그러면 삼뚝 벗어주고 삼조끼 벗어주고 다 난리 나지. 따규랑도 방송 한번 해야 되는데 아 따규 형 죄송합니다. 아 김국호님은 해병대 아니에요. 그 장난치신 거라던데. 아 김국호님 해병대 아니에요. 장난치신 거라던데. 따규 형 나보다 후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하, 근데 진짜 막 한 명 두 명 세 명 막 오고 그러면 어떡하지? 자 추우니까 미리 와 계시지 말고
김봉준 집 밑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4시에 딱 시작할게요. 일단 지금 집에 가서 뭐 봉파기 형들 아까부터 봉준이 보여달라 그랬으니까 봉준이 잠깐 보여주고 그 다음 방송 봐야 되겠다. 근데 형들 어디로 가야 돼? 머리 좀 다시 손질해줘. 아 그냥 대충 해요. 일로 맞지? 아 일로 맞네 일로 맞네. 택시 타라고? 택시 타면 봉박이 형들이 실수한다고 욕할걸? 아 일로 아닌데? 일로 와야 돼. 택시 타면 진짜 형들한테 두드려 맞을걸? 어 내비 켰어요. 가는 길에 그 커피숍도 열려있는지 다시 한번 보자. 채팅창에 손이 참 곱네? 아,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개기같이. 방송 끄지 마. 왜냐면 방송을 좀 이따 한 번은 꺼야 되는 이유가 저도 막 이렇게 시청자가 11,000분 계시는데 이때부터 스타트 하고 싶죠. 근데 좀 이따 한번 꺼야 되는 게 그 컨텐츠 준비한 것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얘기하고 나서 해야 돼. 다방이 김봉준 아냐고 물어봐봐라. 그걸 제가 왜 해요? 다방 이모들도 참석시키자. 멀랑. 아 근데 진짜 좀 이따가 뭐 김봉준한테 다방 가자 그래볼까? 형도 오늘 봉준이는 뭐해요? 김봉준 오는 컨텐츠가 뭐야? 머리 개떡졌다고? 아 상관없어. 오늘 아무것도 안 한다고? 휴방 모름 할 거 없어. 없다고? 그렇구만. 김봉준 할 거 없으면 아 김봉준 할 거 없으면 좀 이따 포항 데려갈까요? 어머니가 어머니랑 아버지가 영덕댁에 사준다던데. 봉준이 방송 키고 포항군 가서 좋다고? 근데 뭐 아시잖아요 김봉준한테 물어보고 나서 그 새끼가 오케이 해야지. 의룡좌. 근데 나 존나 길친데 감천동 길 벌써 외웠어요. 강제로 데려가라고? 근데 뭐 이틀 전에 원래 그 서울 가기로 했었다고 그 뭐야 봄이 공지사항이 적혀져 있더만. 택신 송별회 간다. 그래? 와 그럼 봉준이 오늘까지 그럼 방송 안 하고 이번에 완전 푹 쉬네. 하긴 진짜 300시간 한다고 고생했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복맘충이라서 죄송합니다. 평생 쉬라 해. 아니 형들 때문에 저 요즘에 방송에서 저 며칠만 좀 쉴게요 그러면 평생 쉬라고 존나 내 팬들이 싫어래요. 원래 제 방송 스타일 알죠? 아 저 내일 좀 쉬겠습니다 그럼 아 내일 푹 쉬고 내일 모레 좋은 컨디션으로 와요 이러는데 아니 이거 김봉준이랑 같이 방송하고 나서부터 뭐 쉰다 그러면 들삭한다 그러고 평생 쉰다 그러고 평생 쉬라 그러고. 너는 좀 방송 좀 해라.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어 열받네. 아 죄송합니다. 네.
봉준이는 방송하고 오시잖아. 저 이번 달에 방 그러니까 저번 달에 봉준이 300시간 했잖아. 저는 86시간인가? 10월 달은 72시간. 자랑이냐고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취미생활이네. 아, 투잡뛰냐? 아, 죄송합니다. 어, 파란불이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아세요? 아, 그래요? 어, 오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당연하죠. 아,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아, 혹시 진짜 제 팬이에요? 네, 건방 아닙니다. 오, 그럼 아프리카 BJ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해요? 당연히 퀴즈요. 아, 거짓말하지 마요. 맘께 형밖에 없어요. 고홍빡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홍빡이 내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정말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신기하다. 혁진님 닮았다고? 뭔지 모르겠네. 민국이 몇 살이에요? 몇 살 같은 거예요? 한 26? 오케이, 21살. 아, 21살이구나. 아, 죄송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 혼자 왔어요? 어디서 왔어? 저 영도. 영도가 어디예요? 부산? 태종대 알아요? 몰라요. 아, 영도. 부산인가? 부산. 아, 아, 그렇구나. 아, 진짜 일단 와주셔서 오케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4시에 그 뭐야 그 컨텐츠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때까지 그 근처에 계시면 돼요. 그 정확한 위치를 형 잡혀 안 찍었잖아요. 그 김봉준 집 주차장. 아. 어, 김봉준 집 주차장. 그니까 나중에 형 굴러. 아, 형 그리고 카페 저기 위에 하나 열린 게 있어요. 어디? 아, 나 지금 가야 돼. 어디가 있을 거예요? 저요? 방원. 알겠어, 좀 가. 네. 잘 생겼다. 아, 감사합니다. 아, 매너 세팅 좀 해요. 아이씨. 저쪽까지 같이 가려다가 형들이 저 탈모냐 그러고. 매너 세팅 안 해? 상처받을까봐. 비누 자라고? 아, 아싸! 일단 한 명 확보. 근데. 너가 탈모잖아. 아, 나한테 하는 소리였어? 아, 진짜? 아니, 저는 머리를 가볍게 한 겁니다. 근데 저 길 잃어버렸어요. 일로 가는 거 맞죠? 일로 가는 거 맞죠? 여긴 레스팅 뷰라고? 유천에 열린다고? 아, 여기가 레스팅 뷰 같은데? 저기 죄송한데 감전시장 어디로 가야 되나요? 감전시장이요? 네. 감전시장 여기 나가갖고 네 한참 걸어가야 돼요. 저쪽 왼쪽으로. 아, 왼쪽으로요? 네, 열로 나가갖고 저 도로 쪽에서 네 왼쪽으로.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죠?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나가갖고 왼쪽으로 돌아가면. 아우, 좀 하지 말라고, 이씨. 김봉준 일어났으려나? 카미한테 전화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예, 형. 카미야. 예. 봉준이 일어났어? 네, 일어났어요. 그 새끼 뭐해? 사실 저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무비님이랑 대화. 아, 진짜 너 인사했어? 예, 예. 어, 알겠어. 지금 갈게. 지금 서 계세요. 아, 서 있다고? 네. 걔 서도 티 잘 안 나는데? 어, 그래. 알겠어. 빨리 갈게. 예. 네. 네, 빨리 오세요. 아, 맞잖아. 티 안 나는 거. 아, 죄송해요. 근데 예전에 나 그 뭐지? 누구 방송국에서 글 봤는데 어떤 BJ가 감전동에 와서
와 감전동 공기 좋다 존나 막 그랬는데 감전동이 알고 보니까 막 공장 존나 많다고 막 그런 글 봤는데 그거 진짜예요? 공장 어, 뭐야 왼쪽 분 공주님 아 공단 있다고 아 그 남순이가 그랬어요? 나 이게 어디서 봤지? 여기서 좌회전해서 큰 길에서 길 건너가면 끝이야. 아 여기가 공단이라고. 나가면 중국집 나온다. 아 그럼 나 이 길 알아요. 저기서 우회전하면 돼. 야 근데 일단 한 명은 그럼 왔네. 진짜 다행이다. 뛰어라. 니가 뭔데 뛰라 말아요. 저 건빵 폐기 개쩌네. 뛰어 뛰라 했다. 예? 왜요? 그니까 아 그니까 김봉준 빨리 보고 싶어서 뛰라 그러는 거야. 위에 자기 잡는다고? 아 근데 이거 이 새끼들 현실이랑 요즘 배그랑 구분을 못하는구나. 아 이거 초록불이라서 뛰라 그랬구나.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몰랐어. 케이 많이 컸네. 아 왜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쉬쩜 하라고요? 나 오늘 앞머리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스프레이 많이 뿌리고. 요즘 제가 항상 머리를 좀 약간 그 뭐야 무겁게 했었잖아요. 막 이마 다 가리고. 근데 그게 요즘 싫어가지고 나이 먹었나 봐. 병신 같다고요? 어? 아, 아직 감전도 적응을 못했어. 죄송해요. 네. 아직 감전도 적응을 못했어. 어, 초록불이다. 마더파킹 애니멀스. 딴 따라라 단단단단 딴 따라라 단단단단. 와 근데 진짜 한 달 뒤에 형들 나 서른이다? 아 무슨 패드립이에요. 노래 부른 거야 노래. 애니멀스라는 일레. 아 차 댈 데가 없어요. 어 안녕하세요. 차 댈 데 없다고요? 차 저기 주차장에 대면 돼요. 계속 지나면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바로 이까지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김해에서. 아 김해. 아 감사합니다. 저기 직진하면 주차장 있어요. 오호 아싸 두 명. 아싸 두 명. 어? 아이가? 어 그랜저. 어, 아이가? 그래 이러다 이렇게. 아이가? 어, 일단 두 명. 야 근데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하. 두 명 다행이다. 비누 파티라고. 아 나 진짜 만약에 오늘 내가 이거 하는데 여자 시청자가 없다. 그럼 나 앞으로 여자 채팅 안 읽을 거야.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 아 왔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나와도 괜찮죠? 네? 어디서 왔어요? 네 잘 들려요. 어디서 왔어요? 양산. 양산. 오. 어, 네 안녕하세요. 같이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 따로 오신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 팬 맞나요? 예. 아 그래요?
그 일단 이 근처에 오시다가 좀 이따 그 4시에 그 주차장으로 오면 되거든요. 아니 이 친구는 나 서울에서도 봤던 친구라 가지고 좀 이따 4시에 뵐게요. 좀 이따 4시에 봐요. 아싸 4명. 야 근데 진짜 여자 시청자 안 온다 그럼 나 진짜 앞으로 여자 채팅 안 읽을 거야. 왜냐면 일단 의리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남자 4명. 아 나 진짜 여자 시청자 안 온다 그럼 나 진짜 삐질 거야. 오빠 아니 진짜 장난치지 말고. 나 이제 여자 시청자 안 온다 진짜 삐질 거야. 저 원래 졸라 잘 삐지거든요. 응 치부미 아니 제발 살려주세요. 김봉준. 요렇게 계단 있는 곳에 여기 있으면 돼요, 주차장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저, 봉준님 팬이라서 부산에 살아가지고, 같이 왔어요. 근데 봉준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네. 혹시 인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디서요? 그 채팅창에. 저 아프리카 TV 앱 찍었는데요. 근데 봉준이 어떻게 팬이에요? 그거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봉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여기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봉준이랑 인사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네. 어디 있어요, 김봉준? 저 화장실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유튜브 보고 팬이 되셔가지고 진짜 여기 찾아오신 거예요? 네. 사시는 곳은 부산? 네, 해운대구 삽니다. 와, 해운대 사시는구나. 의와. 예? 아니다. 잠깐만요. 야. 몇 살이시죠? 지금 18살, 내년에 고3 됩니다. 와. 학생이신가? 네. 그렇구나. 해운대 살면 좀 약간 집이 잘 살지 않나요? 해운대 부자들만 산다던데. 저는 누군지 아세요? 모릅니다. 아, 그래요? 혹시 K3라고 혹시 모르세요? 잘 몰라요. 윙크아! 혹시 제가 좀 지나가도 될까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집 안에 계시면 좀 약간 봉준이가 그렇지 않을까요? 예. 진짜 본인 집이신가요? 여기요? 네. 이 김봉준 스튜디오잖아요. 아 네. 그 봉준이 씻고 샤워하고 나오니까 옷 벗고 나오니까 문을 닫아도 될까요? 네. 네.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봉준이 얼굴도 못 보고 가서. 어떡해. 보고 와야죠. 예, 그러면 제가 봉준이 나오면 인사하라고 할게요.